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고 집중 조명해보는 수도권 인물탐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물들이 자신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인물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수도권 인물탐구 오늘 첫 번째 인물은 서울시청 주무관 베트남 출신 팜 튀 퀸화 씨입니다. 대부분 설을 맞아 가족이 함께 먹을 음식을 장만하거나 부모님께 세배를 하고 성묘 다녀오셨을 텐데요.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베트남 출신 팜 튀 퀸화 씨 역시 여느 우리나라의 주부들처럼 설 연휴를 보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결혼과 함께 한국에 정착한 베트남 출신 팜 튀 퀸화 씨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외국인 주민인권팀 주무관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연년생인 두 딸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고 있는 한국 생활 11년 차의 워킹맘입니다. 팜 튀 퀸화 씨는 설과 추석 명절에 번갈아 가면서 친정인 베트남을 방문하는데 올해는 남편과 추석에 베트남에 가기로 해서 설을 우리나라에서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의 여느 주부처럼 올해도 경기도 안성의 시댁에 내려가 차례를 지내고 설날에는 시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성묘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생활에도 완벽히 적응한 데다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까지 생겨나 아이들도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팜 튀 퀸화 씨는 내조를 잘해서 남편이 승진도 하고 아이도 잘 기르면서 시부모도 잘 모시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현모양처가 되는 것과 함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주무관으로서의 다양한 활동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